라떼전설 오늘은 우리 송년 특집으로 김세한 형님과 또 우리 홍경민 군의 송년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로 이렇게 멋진 시간을 해주시겠어요? 경민 후배하고 같이 이렇게 네. 노래 듀엣으로 해보려고 Can Have Funny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송년 콘서트 출발하겠습니다. 듣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배님들이 딱 이 인비하고 딱 시작을 하시면 막 어릴 때 봤던 그 기억부터 쫙 소환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멋졌어요. 자, 우리 홍경민 군의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그 흔들요정 활동하고 뭐 이제 한창 그러던 시절 노래라서 옛날 노래긴 한데 오늘은 옛날 노래를 불러도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후라는 노래인데요.
네가 너무 부담돼서 난 그때 그 방법밖에 없었어. 라떼는 말이야, 어? 자, 이번에 우리 세활양님이. 네, 제가 저 신곡을 발표했는데 저는 뭐 여러 장르 노래를 해봤습니다만 막상 그 트로트 쪽에는 손을 못 댔었거든요. 그런데 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당시 저의 노래를 좋아했던 그 소녀 팬들이 지금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 막상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또 이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트로트 노래지만은 제가 트로트 처음이니까 꺾어서 부를 수는 없고 네. 트로트 노래를 제 김세화 스타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김세환 형님과 함께 했고요. 특별히 또 우리 네네. 토크의 전설이 되는 되고 싶은 뭐 노래는 물론 잘하는 우리 홍경민 군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라떼의 전설 출연한 소감 어떻습니까? 또 불러주시죠. 제가 유튜브에 아주 그 최고 구독자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일어나서 거진 생활하다시피 이야 의외였어요. 항상 제가 이 프로그램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홍경민 군. 네, 아, 정말 모처럼 우리 참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들과 같이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 말 그대로 새해가 이제 오니까 새해가 오면 누구나 다 일단은 뭔가 좀 희망찬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라떼의 전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멋진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축년 새해도 다 건강하시라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라떼의 전설 구독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